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송성읍 고암리의 임야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바로 눈에 들어와 홍성 시내와 멀지 않은 곳임을 한눈에 알 수 있네요. 먼저 계략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 5,988제곱미터, 약 1,871평의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의 3필지 토지입니다. 임야, 전, 대 각각 한 필지로 임야 4,391제곱미터, 약 1,328평, 전 1,448제곱미터, 약 438평, 대 149제곱미터, 약 45평의 구성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한 이곳은 평당 35만원, 전체 금액 6억 3천만원입니다. 화면에서 보니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메마른 잎이 계절을 알려줍니다. 소나무의 푸르름은 겨울에 더욱 도드라지는군요. 소개해드릴 임야 아래쪽으로 있는 주택들이 더욱 편안한 모양입니다. 도시 반대편은 농가주택과 밭들이 한가로운 전형적인 시골마을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서로 직척에 있음에도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반대편에서 보는 임야 일부는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다지 높지 않은 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야 끝에서 시선을 옮기면 역재방죽이 있습니다. 주변을 잘 정비하고 공원으로 가꾸어 홍성 시내 거주자의 멋진 쉼터가 된 곳입니다. 인근 타인의 임야에 한소 두억이 보이지만 큰 영향 없습니다. 그 외 인근의 접근성 등 교통 여건을 살펴볼까요? 버스 정류장은 아파트 단지 근처까지 가야 하는데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읍사무소, 각급 학교, 의료원, 군청, 홍성역 등 자차 5분 내외이며 충남도청 등 내포혁신도시, 홍성톨게이트는 15분 내외입니다. 가히 홍성시내 생활권이라고 할 만합니다. 주변 환경은 화면에서도 보았듯이 홍성시내와 멀지 않으면서도 시골마을의 풍경을 그대로 품고 있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산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시멘트 포장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소개해드릴 임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으나 역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을 뒤편의 길은 현 토지와 닿아 있으나 현재 비포장입니다. 상공 화면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도시지역이므로 축사도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경사가 심하지 않으니 개발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홍성 시내 가까운 곳의 전원주택지를 찾는다면 눈여겨봐 주세요. 고맙습니다.